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여느 때 같으면 연말 분위기로 한창 들떠있을 텐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국이나 일본이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앞둔 오늘은요. 일본의 연말 모습, 연하짱 문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분들에게 연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하면 단연코 홍백 가합전, 코하쿠 따가생 이라고 할 텐데요. 이 홍백 가합전은 일본을 대표하는 연말 가요제로 우리나라의 연말 가요 프로그램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화제성을 갖고 있는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수들에게 홍백 가합전에 출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모든 가수들의 꿈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홍백 가합전은 내년 12월 31일 도쿄 시부야의 NHK 홀에서 치러지는데 가수들이 홍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져 대결하는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일본 가수들이 이 프로에 어떠한 마음으로 출연하는지 한 아이돌 그룹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私たち BiSH와 小さい ライブ ハウス から たくさん ライブ を 届けてきて 今 7年目 なんですけど ずっと私たちの 夢だった BiSH チームの 夢でもあった 紅白歌合戦 に 出場が 決まって とても 嬉しく 思ってます。 새해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신년 전날 밤에 가족이 둘러앉아 토시코시 소바를 먹는 모습입니다. 토시코시 소바는 문자 그대로 해넘이 메밀국수를 말합니다. 이 국수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음식으로 섣달 금음날 밤에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음으로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로 잘 이어가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의 원래 제목도 이빠이노 가케소바, 한 대접의 가케소바. 여기서 가케소바는 뜨거운 우동 국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넣은 것인데요. 이 책의 배경도 섣달 금음날이었던 것을 보면 소바가 일본의 연말 풍경에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오세이보라고 해서 감사했던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데요. 인기 있는 선물들은 질 좋고 신선한 해산물, 소고기, 햄이나 소세지 세트, 술이나 차 종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명절 선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하짱인데요. 휴대폰과 이메일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지인들에게 연하짱을 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연하짱은 연말에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는데 가져가자마자 발송해주는 게 아니라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발송해줍니다. 연하장의 내용은 길 필요는 없고요. 보통 평소에 감사했던 내용과 새해 인사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란다는 내용 정도로 적습니다. 연하장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 표현을 살펴보면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우 고자이마스. 신년 오메데토우 고자이마스.
新春のお喜び申し上げます。 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本年も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는 연하장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움직이는 일본어 연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연하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구글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하고 클릭해서 미리 캔버스를 실행합니다. 이제 오른쪽 윗부분을 눌러 로그인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맨 앞으로 돌아가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이제 하얀 도화지 위에 배경이 되는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우리는 2022년 연하장을 만들 거니까 2022라고 해서 검색할게요. 자, 이 중에서 움직이는 일본어 연하장을 만들 예쁜 배경을 선택합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걸맞는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인데요. 중간에 있는 아이를 지우고 오른쪽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좀 더 역동감 있는 캐릭터로 바꿔볼게요. 여러 도형들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2022년에 맞는 호랑이 캐릭터를 불러왔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녀석 하나를 골라 좀 전에 템플릿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크기를 조정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일본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 메시지를 모두 지우고 자판을 일본어로 변경해서 일본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공부한 신년 인사인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으로 소리 나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어 글씨체도 바꿔볼게요. 글씨체 명을 클릭해서 오른쪽 세 개의 짝대기를 다시 클릭하면 언어별 폰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문을 선택합니다. 일본어의 여러 가지 글씨체가 나왔는데요. 이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합니다. 글씨체가 바뀌었으면 이제 위치와 크기 등을 조정해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제 아랫부분의 메시지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메시지를 지우고 조금 전에 입력한 방법으로 일본어를 입력하실 건데요. 신년 메시지의 하나인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今年も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를 입력하고 위의 글자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어 글씨체도 바꿔볼게요. 이제 오른쪽 위의 점 3개를 클릭하면 똑같은 그림을 두 장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서 똑같은 카드를 두 장 만들고 두 번째 장에 있는 캐릭터를 클릭해서 좌우를 바꾸는 반전 효과를 줍니다. 이제 메시지 부분을 클릭해서 첫 번째 장과는 다른 글자 색으로 바꾸어 볼 건데요. 눈에 확 띄는 색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아랫부분의 메시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색깔을 바꿔줍니다.
이제 이 카드 두 장을 제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압축 파일의 형식으로 잘 다운로드가 되었는데요. 일단 압축을 해제시켜 놓겠습니다. 이제 휴대폰 화면의 갤러리로 돌아가서 조금 전 저장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 위 점 3개를 누르고 GIF 만들기를 클릭해서 조금 전에 다운받은 두 개의 카드를 클릭하면 쉽고 간단한 움직이는 일본어 연화장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이제 지금 만든 움직이는 일본어 연화장을 선생님이 공유한 URL이나 QR코드를 통해 패들렛에 접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 빨간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움직이는 연화장을 패들렛에 붙여봅니다. 먼저 저장되어 있는 연화장을 불러올게요. 이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행복한 2022년 되세요. 이렇게 쓰고 메뉴의 발행을 누르면 다른 친구들이 나만의 움직이는 일본어 연화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 연말 프로그램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 한국과 일본. 어때요? 매우 비슷하죠? 離れていても 心は 一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배운 연화장을 만들어 보내봅시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주제로 만날게요. それじゃ、またねー!